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작년 12월 4일 이후 3개월 만에 천선이 붕괴되며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물론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미국발 금융 불안에 환율의 급등 그리고 경상수지 악화 등 증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여전히 어두운 상태라 그 전망이 결코 밝지는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6.76포인트 오른 1025.5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 대책 발표에도 썰렁하기만 한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과 어제 공개된 국민연금 5% 이상 보유 종목에 관한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시장이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등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 3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온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강남 3구 투기지구 해제 검토라든가 또 서울시의 대규모 공장 부지 개발 허용 또 경인 운하 착공 등등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려는 그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한강변 초고층 건물 허용 등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 여의도 등지에서는 별다른 가격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 미상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형의 경우 최근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이루어진 후 매수세가 뚝 끊겼습니다. 9억 원에 나온 매물도 있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초고층 건물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져도 소형주택 의무 비율과 기부 체납 비율 등으로 사업성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중개사들은 한강변 초고층 건물 허용 소식이 나오면서 반짝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호가가 5천만 원가량 오르자 시장이 멈춘 듯 조용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규모 공장 부지 개발 허용 등으로 인근의 아파트 가격도 함께 꿈틀거릴 것 같은데요.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 부지 개발 소식에도 뚝섬 현대차 부지가 위치한 성동구 성수동 일대 아파트의 가격도 전처럼 가격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성수동 장미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형은 현재 7억에서 7억 5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지만 이 같은 가격은 지난해 초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근 중개사들은 서울시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초 수준의 가격만을 회복했을 뿐 실제 거래는 거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매수 문의와 가격 문의만 간간이 이루어질 뿐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자, 경인 운하 착공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었는데요. 경인 운하 예정지 인근 부동산 시장은 어떻던가요? 네, 경인 운하의 터미널 부지로 육상하고 있는 김포 고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근의 신곡 동일아이빌 145제곱미터형은 현재 4억 9천만 원의 금매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은 지난해 초보다 오히려 1억 원 가까이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달 말 경인 운하 착공이 이루어지고 경인 운하 터미널 착공도 가시화되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만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상태인데요. 특히 김포 고천면 일대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의 매도 호가를 확인하려는 전화는 많지만 이를 매입하려는 수요자는 거의 없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는 6월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곳 역시 호재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그다지 미치지 못한다고요? 네, 오는 6월 개통 예정인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에도 파주 신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원선 복선전철 개통으로 의정부와 동두천 일대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만큼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 등이 맞물리면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현장의 부동산 현장의 분위기는 그에 따라주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만 원짜리 한 장 들고 이제 시장에 뭘 물건 좀 사러 가면은 사실 장바구니에 몇 가지 담기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또 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는 것을 뜻하겠죠. 아, 이래저래 뭐 주머니 사정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오르고 서민들 살기가 정말 빡빡합니다. 자, 언제쯤 나아질런지 서울경제신문 김지영 기자를 모시고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생필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3월이었죠. 아,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고 해서 52개 품목 생필품을 지정해서 이른바 MB 물가라고 지정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요.
예, MB물가 52개 품목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국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평균 가격을 MB물가가 지정되기 시작한 꼭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쌀이 13.1%, 식용유가 23.1%, 세제 21.3%, 우유가 22.8% 올랐고 양파는 무려 72% 이상 올랐습니다. 설탕 등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돼지고기 삼겹살도 평균 13%가량 올랐고 쇠고기도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뭐 화장지나 세제 등의 제품군도 평균 두 자릿수로 인상돼서 사실상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정부가 집중 관리하겠다며 나온 MB품목 52개 가운데 공공요금 및 학원비 등을 제외한 생필품 28가지 중 13개가 지난해 한 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7%를 크게 웃돌면서 아주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추나 무, 파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조금 떨어진 것을 제외하면은 육류, 식용유, 유제품, 유화제품 등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생필품 가격은 죄다 오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소득은 계속 감소되면서 소비자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 인상폭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근로자 1인이 받는 명목 임금은 월 평균 266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 줄었는데요.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임금 하락폭은 더욱 심각합니다. 임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83만 6,000원으로 작년보다 무려 9%나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임금은 계속 큰 폭으로 줄어들고 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네, 네. 2월 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양파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품목별로. 게다가 이제 귤, 금반지 값도 엄청 올랐다고 그렇습니다. 상위 3개 품목으로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물가가 왜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걸까요? 예, 원자재 수입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환율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지난해 가파르게 올랐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미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도 배럴당 평균 30-40달러대로 전년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고 유연탄 도입 단가 역시 지난해 하반기 톤당 150에서 160달러에서 현재 70달러대로 급락했습니다. 국제 원매 가격도 작년에 급격히 올랐던 3월과 비교해서는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폭이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실질적인 수입 가격에는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곡물, 원당, 사료 등 수입 원자료 하락폭이 훨씬 미미한 데다 또한 수입 계약 시점에서 실제 제품가 인하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발생하는 것도 한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환율이 1,600원대를 위협하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 물가가 당분간은 안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삼양사 등 밀가루 생산업체에서 조만간 밀가루 가격 인상도 고려하고 있어서 과자나 뭐 빵 등 연간식품의 가격 인상도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많은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는데 서민들 무척이나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잔고 횟수를 줄이고 꼭 사더라도 꼭 필요한 물건만 그리고 아주 저렴한 상품, 이른바 초저가 상품만 찾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마트에 왔는데 요즘에는 물가가 워낙 올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오지 못한다며 평소에 한 번 올 때마다 20만 원치 샀다면 오늘은 약 10만 원 정도만 사고 돌아간다고 말했고요. 네.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러 나온 주부 김현주 씨도 올해부터는 간식비를 주 2만 원에서 만 원으로 줄이면서 허리띠를 바싹 졸라매고 있다고 귀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 등의 영세 상인들의 하루 매상도 크게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육류 판매사 미랄유통을 유통하고 있는 최모 사장은 물가가 내리지 않는 탓에 원래 손님이 많았던 평일인데도 크게 한산하다며 돼지고기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서민들의 지갑이 가벼워져 매상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의 경우 원가는 오르는데 그나마 오는 손님마저 끊길까봐 걱정돼 가격 인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7년째 토스트와 어묵을 팔고 있는 박창규 씨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로 재료비는 올랐지만 판매 가격은 전혀 못 올리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묵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재료비는 1년 전보다 비교해 40% 가까이 올랐지만 한 개에 500원 하는 어묵 가격은 10년 전과 지금 그대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초 20kg 한 통에 14,000원이던 LPG 가스비도 현재 34,000원으로 2배 이상 오른 상황이거든요. 이맘때 봄 신상품으로 가장 매출이 활발한 동대문 패션물의 상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 한 패션몰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정현 씨도 환율과 원단, 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전년 대비 15에서 20%가량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무작정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일부 상품 위주로만 10% 이내로 판매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재 하락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자 물가가 2% 후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고환율과 고용 악화 등으로 가계 사정과 체감 물가는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료값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소비자들의 지갑은 얇아지니까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 없고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이중고를 겪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동안 이제 자영업자들이 폐업한 수만도 4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이중고도 그 역할을 톡톡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지영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국민연금이 이제 보유 종목을 공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5% 룰에 적용을 받은 것이죠. 주식시장이 강도 높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때 국민연금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이혜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무더기로 공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최대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오늘까지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32개 종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평균 매입 단가와 보유 비중을 정확하게 공개했는데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내역을 이처럼 자세히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같은 룰을 5% 룰이라고 하죠. 그동안 국민연금이 이 같은 5% 룰에 예외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연기금도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유예 기간이 주어졌고 마감일인 오늘까지 국민연금은 공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측에서는 그 자산 규모가 230조에 달하고 세계 4대 대형 연기금일 정도로 보유일 만큼 그 대형 연기금이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공개할 경우 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서 5% 룰을 면제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법이 발효된 만큼 국민연금 측에서 먼저 공시한 것입니다. 네, 자 5% 룰에 이제 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가 이제 그 지분 보유 상황이라든가 1% 이상 변동이 발생했을 때 5일 이내에 이제 금융감독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런 룰인데 사실 이번에 그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들 이제 드러냄에 따라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관심 있게 보면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좀 이런 종목들이 안정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주식에 투자하다 보니 그 보유 명단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사실 대부분 포함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한 4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 시총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에 대해서 한 9조 원 넘게 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약, 보험,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지류였습니다. 지분율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코리안리였고요. 그 외에도 메리츠화재, 삼성화재들과 같은 주요 보험사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한양행과 동아제약, 한미약품들도 9%가량 보유하고 있어 제약주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종목들은 증권가에서 대부분 예상했던 종목들인데요. 그 예상 밖의 소형주들도 상당수 들어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인 그 소형주들도 28개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삼보판지, 위스콤, 한솔 케미칼 등은 5에서 8%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그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규모 그 알짜 우량주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무조건 그 따라하기 투자는 좀 자세히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투자 기관과 개인들의 투자 기관이 다를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고려해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천선이 일시 무너지는 등 증시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연금이 그 안전판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증권가에서는 많이 갖고 있겠죠.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대대로 국민연금이 좀 부응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은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도 꾸준히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지난 17일 이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주식을 사들여서 총 6천억 원치를 순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일부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달러 환산 코스피를 감안하면 주가가 천선 안팎에서는 과격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게다가 추가 하락 시에는 연기금이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천선 붕괴에 따른 투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유 종목 관련 소식을 이혜진 기자로부터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한때 코스피 지수가 천선이 일시 붕괴되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 등락에 따라서 증시가 심하게 출렁이며 그 불안감을 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또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긴급 진단 시간을 저희가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시간 메리츠 증권의 심재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급하게 모셨는데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아무래도 지난주에, 어제죠,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여기에 따른 영향이 한국 증시에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장 초반에는 굉장히 급락을 했습니다. 4%가 가까이 이제 급락을 했지만, 오후로 갈수록 이제 전체적인 장이 좀 안정세를 찾았는데 가장 큰 원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전차에서 연기금이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오늘 같은 경우에 개입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세를 갖다 보였다는 점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수급 상황이라든가 투자 심리를 갖다 안정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하게 좀 볼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의 주가입니다. 이 두 개 종목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국내 삼성전자 관련된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의견에 해당되는 종목 리포트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8년 4분기는 굉장히 실적이 악화되고 이러한 악화에 따라서 EPS 감소폭이 굉장히 컸지만요. 1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EPS가 크게 개선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IT 업계에서 삼성전자에 위치하고 있는 MSB 비중, 즉 시장 비 점유율을 갖다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향후에 이런 IT 대형주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리포트였는데요. 이러한 점이 금일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했고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일봉이나 주봉 상위를 봤을 때 하단이 점차 높아지면서 최근에 증시, 특히나 글로벌 증시에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갖다 보였다는 게 금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중한 때 천선이 붕괴되는 등 상당히 증시가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물론 그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의 폭락에 따른 대변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천선 붕괴가 되는 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건 아무래도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에
추가적인 상승세라든가 향후에 이제 특히 3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외채를 갖다가 갚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컸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 도래하는 정부의 외채 만기 물량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중에 8에서 9억 달러 정도를 다음 쪽으로 이제 롤오버 시켰다, 이월 시켰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렸는데요. 우선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 이런 같은 채무와 관련된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것보다는 만기가 좀 이전되는 것, 그런 효과를 갖다 봤을 때는 외환 시장 자체가 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 포인트 자체는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도에 의해서 굉장히 좀 좌우가 됐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에 우선은 분괴를 갖다 좀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더라도 3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중순에 가면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가지고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베이시스 추이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좀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순차익 잔고 프로그램 쪽을 본다면은요, 지난 2008년 한 3에서 4월 달에 해당된 수준까지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매물을 갖다 좀 더 출회할 가능성이 좀 낮아진 측면입니다.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월 내내는 이런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천선의 지지선이라든가 신뢰도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천선의 지지 여부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주가는 기술적으로 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퍼 갖고서 글로벌 증시에 비교를 갖다 많이 하는데요. 우선 퍼 배수로 본다면 2월달 말에 들어와서 한국의 퍼는 11배까지 급등했습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아시아와 그리고 AC월드, 즉 전 세계의 평균 퍼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높은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 될 수 있는 게 2008년 4분기에 실적이 이제 2월달에 많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업종 애널리스트의 EPS 조정치가 많이 좀 나타났습니다. 우선 하향 조정세가 많이 나왔고요. EPS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2008년 4분기보다는 2009년 1분기에 전반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월요일 날까 전일이죠. 전일 발표된 한국의 2월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흑자 행진을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기술주와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고 현재 한국의 퍼는 1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3월이나 4월 정도 가면은 다시 또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단계에서 한국의 퍼 배수가 좀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것이 변동성이라는 한국의 투자 메리트를 좀 낮출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셔서 갖고 있는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부분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의 지금 가장 큰 불안 요인 중에 하나는 지금 거의 뭐 15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일 텐데요. 외국인들의 동향은 어떨까요? 매도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 2008년서부터 2009년까지 외국인과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 갖다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이라든가 선물을 순매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를 들 수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메리트 자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1월 이후서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한국 증시에 대해서 오히려 파는 그런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증시의 주식 가치가 좀 싸다란 측면보다는 오히려 금융 위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금 부족 현상이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가장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의 유동 외채 대비 외환 보유액의 수준이 98.7%이기 때문에 마진 소손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이와 같은 외환 보유액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외환, 특히나 원달러 환율을 갖다 얼마나 좀 방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매도세를 좀 일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향후 전망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앞으로는 좀 더 그 주식시장 약간 하향 압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뭐 천선이 일시 붕괴되는 지금 같은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기간으로 인식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을 가지고 코스피를 갖다가 측정했을 때 얼마 정도의 레인지냐라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50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코스피는 1000포인트 정도인데요. 500포인트라고 한다면 2003년 수준에 해당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계산한 DDM 할인 모형에서 측정을 했을 때는 현재 코스피의 실제적인 체감 가치는 한 300포인트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갖다 본다면 사실상 장기 패턴으로 본다면 현재 구간이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을 볼 수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우선 3월 한 달 동안 놓고 본다면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적인 코스피 레인지가 1000포인트의 지지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제 변동성 관련돼서 측정을 갖다가 코스피를 다시 해봤습니다. 근데 하단 같은 경우에는 950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단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때는 1000포인트를 갖다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3월 내내 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단이 1000포인트 미만으로 좀 떨어지더라도 우선 천선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양상이 좀 많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놓으시려 매도보다는 뇌동 매매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매수 구간으로 좀 참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이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2008년 4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G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600억 달러가 순손실을 갖다 기록하면서 시장의 예상치인 300억 달러, 마이너스 300억 달러와 두 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지금 7,000포인트가 하향되고 6,700포인트까지 갔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봐야 되는 것은 2008년 4분기 실적이 아니고 2009년 1분기 실적입니다. 2009년 1분기 실적은 지난해보단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상황에서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위태위태한 구간이 좀 전개될 수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뇌동매매는 좀 자시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도 계속 이제 연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1000포인트 미만으로 갔을 때 연기금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관망할 필요가 있지만요. 그렇더라도 뇌동매매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만일 다시 지금 주가가 좀 급락을 해가지고 다시 지금 터닝하는 분위기가 많이 생긴다. 그럴 경우는 좀 저가로 지금 상당 부분 좀 싸졌다라고 생각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히 좀 어떤 업종들이나 종목들에 집중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좀 집중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IT 업종과 그리고 산업재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네. IT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IT 업종 자체의 퍼는 굉장히 높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네. 전체적인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산업재 같은 경우인데요. 특히나 기계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운송 같은 업체들 경우에는 2008년 4분기의 실적이 전년 동기라든가 전 분기 대비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2009년 1분기에도 연결될 수가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디커플링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투자은행이 이제 어느 정도 문을 닫고 폐쇄되는 그런 절차를 갖다 밟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수준을 갖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미국의 금융주가 하락할 때는 한국의 금융주 역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하루 무척이나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기에 저희가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증권 심재엽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 단신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6조 원어치를 연말까지 매입해 유동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 4월 중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조 5천억 원어치를 사들일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가 작년 동월 대비 4.1% 올랐습니다. 부문별로 농축산물과 공업제품이 5% 이상 올랐으며 품목별로는 양파, 귤, 금반지 등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 현대는 지난 2월 판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은 7.2%로 전체 업체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운용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미분양 CR리츠를 첫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 주도 설립했으며 6개 단지 483가구를 매입 운용합니다. 네,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탈, 블룸버그의 판타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국정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 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 전략센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동부증권 한경탁 차장과 교보증권 이진행 차장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경탁 차장님께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일은 그 환율의 조정이 증시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AIG의 그 이 실적 악화에 따른 금융 전체적인 불안 요소라든지 또는 동유럽의 그 디폴트 우려감, 그리고 원단의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이러한 증시 주변 요건들로 인해서 시작부터 1000포인트 붕괴가 예상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환율이 하락세로 반락이 되었고, 그리고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과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가담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환율이 16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달러 물량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달러가 하락세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달러와 손절 물량과 또 은행권의 롱 처분이 잇따르면서 결국은 환율 하락폭이 커졌고 그에 따른 지수 상승이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장중 37포인트가 넘는 일교차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환율도 155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7일 바닥을 기준으로 중기 지지선을 깨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비록 상승세로 전환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매수 주체인 기관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단기 낙폭을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환율이 안정을 찾았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요인들도 현재 진행형의 악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초저평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 1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공포심보다는 기회라고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한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상당히 이제 뭐
변동성이 굉장히 커가지고 쳐다보기도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 불편한 그런 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진행 차장께서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3월이면은 뭔가 우리나라 뭐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각종 뭐 매스컴이나 어떤 이런 매체들이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그래서인지 어떤 불안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금일 오전에 1000포인트 이하 하회하는 그런 순간에도 좀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좀 침착하셨고 또 그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모습이 어떤 작년보다는 좀 평온한 어떤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좀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제 뭐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먼저 최근에 지수 하락이 작년 말에 어떤 급락세가 아닌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은 지금 8거래일 동안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 등도 지금 그 지난해하고 좀 다른 모습인데요. 그러한 그 전일의 하락분만큼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어떤 해외 증시에 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연일 좀 신저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그 바닥권에서 좀 돌려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작년 같은 그런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이 오히려 참여자 시장에 그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어떤 시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또 그 미국 증시가 그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제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먼저 그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흐름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 특히 우리 시장이 좀 선행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금일 미국이나 유럽 시장의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할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두 가지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과 또 부정적인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 아실 텐데 그 어제와 오늘 보시면은 장중에 매도세를 지속하면서도 장 말미에는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은 그동안 시장을 좀 누르고 있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결국에는 국내 어떤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하고 이런 좀 악순환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악순환을 이어갔었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그런 작은 변화, 또 반대로 이제 옵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공격적인 롱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은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반전 시에 어떤 수급적인 변화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에 부담이 되었던 프로그램 매도는 결국에는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어떤 대규모 매수세를 기대할 수도 있는 시점이 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조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점을 좀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까지는 변동성이 뭐 아주 크게 늘어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지속적인 하락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좀 그 방송 전에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개인들이 어떤 최근에 꾸준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가 섞인 물량을 개인과 이제 연기금 정도가 매수세로 이제 그 물량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최근에 신용 그 매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지수가 950포인트 선을 좀 하회한다면 이런 물량들이 좀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 매매, 여기 이제 투매가 좀 섞이면서 그 순간이 좀 지수가 그 어떤 그 크게 낙폭을 좀 키울 수도 있는 그런 좀 그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도 전저점을 지금 하회하는 수준이거나 그 근처에 왔다라는 점에서는 향후 추가 하락 시에는 반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도 있다라는 점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장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을 함께 종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한경타 차장께서는 오늘 우리 장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장세가 오름세로 크게 이제 그 이 낙폭 이후에 플러스로 반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낙폭 과대를 보인 그런 대형주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모두 그런 종목군들이 선두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네. 낙폭 과대 및 최근 환율 급등의 영향으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현대상선과 STX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 관련주, 그리고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IT 관련주, 이러한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해외 금융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장도 금융주와 건설주들은 약세권에 머물렀습니다.
자회사의 증자 참여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이 제기가 되면서 한화와 그리고 한화 석화가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단기 급락을 보여준 코스닥의 이 테마 선도주라고 볼 수 있는 현진 소재, 평산, 태광 그리고 서울 반도체 등도 5% 이상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어서 투자 전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경타 차장께서는 조금 전에 오늘 특징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관심 드는 기업에 관한 추천을 해주시죠. 예, 오늘 그 우선 추천주로서는 네. 한라 공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한라 공조요? 예, 한라 공조는 그 이 국내 1위의 자동차 공조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비중이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적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추청에서 발표가 된다고 지금 하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1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900억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인 그런 수치고요. 성장세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서는 2월 달에 그 자동차 판매량에 따른 그 동반 성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 경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의 매출 회복이 지난 2월 달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6% 정도 이 판매량이 감소가 됐지만 해외에서는 또 22% 정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러한 또 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의 매출 회복이 나름대로 지금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조 조정 중인 대주주의 M&A 이슈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또 부각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주주는 비스티온인데요. 좀 더 안정적인 대주주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기대 요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확대 부분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퍼는 지금 6.8배 정도 수준이 되고요. 또 PBR은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이제 반등을 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조금 동반이 안 된 것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요. 지금 현재 여기 6,500원 구간에서 지난해 말에 저점인 6,300원 구간 이 구간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바닥 완성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월 말부터는 외국인들이 꾸준한 이 매수세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수 제시 가격은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타났을 때 6,500원에서 6,800원 정도 사이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 목표 가격은 7,4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200원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목표가와 손절 가격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좀 더 많이 좀 넓혀서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예. 아무래도 시장 침체가 최근까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군 세 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실적 호전과 환율 수혜 그리고 정책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닥 매물대를 돌파를 했고 이에 따른 추가 상승이 매물대적으로 충분히 지금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최근의 약세장을 고려한다면 최근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기 이중 바닥권에 머물고 있는 기아 자동차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환율 수혜주로 사실상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7,000원 구간까지 회복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 중에서 한 종목 추천을 했는데요. 쿠스코 LB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휴대폰 모듈 업체로서 성장성과 실적을 두루 겸비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60일선에서 기술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구간에 진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일도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60일선 지지에 대한 신뢰도를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경타 차장께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을 추천 종목 하나 그리고 또 관심 종목 세 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진행 차장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서부트럭 터미널입니다. 네. 일단
그 코스닥의 땅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에 자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서울의 용산이나 양천 지역 그리고 인천의 송도 지역 등의 어떤 토지 재평가 가액이 5,012억으로 장부가인 1,314억 대비 약 3,700억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이는 지금 현재 서부트럭 터미널의 시가총액이 약 2,500억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한 규모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재평가를 통해서 재무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라도 매각 차익에 따른 세금 감면 효과까지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당 순 자산 가치, 즉 BPS 등의 어떤 증가 등을 포함한 그 지표가 투자 지표가 상당히 크게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서부트럭 터미널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은 용산이라든지 양천 지역 또 인천의 송도, 신도시 등 국내 최대 현재 개발 사업 지구들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그리고 편의시설의 어떤 공급 확대에 따른 아마 토지 개발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상당히 투자 매력은 좀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1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한 2만 원 선까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절 가격은 단기적인 그 저점이었던 11,5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부트럭 터미널에 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코스닥에도 뭐 자산주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손꼽히는 회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같은 장세에서 투자자들 이제 어떤 전략으로 앞으로 이 증시에 대응해야 될지 그 부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일단 다음 주 만기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일단 전제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흐름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금일도 네. 지수 1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나 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역시도 어떤 1000포인트 선의 지지에 대한 기대를 다 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오늘이 단기적인 바닥이다라는 확신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변수들이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심스럽지만 다만 시장에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미 기존의 주식을 매도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수가 추가 하락할 경우에 지수 관련주, 즉 대형주 중심의 어떤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일부 몇 종목들을 최근에 그 시장 대비해서 그 낙폭이 컸던 대형 우량 종목군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게 몇 종목만 좀 뽑아갖고 왔는데요. 뭐 포스코 라든지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GS건설, 그리고 LS 한화 이런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수는 고점 대비 즉 1200포인트 대비해서 약 한 15%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하락하였지만 지금 소개드렸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약 25%에서 30%까지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일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상승세로 전환한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추가적인 조정을 또 보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끝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는 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그렇게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지수 하락을 틈타서 많이 떨어졌던 어떤 싼 값의 주식을 사서 좀 비싸게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하시다 보면은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도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좀 종목을 골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단기 추세에서는 이탈하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매매하시는 것이 훨씬 좀 승산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한 종목 대표적으로 몇 종목 소개해드리면 거래소에는 SKC, 코스닥에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인터파크 등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에 관한 추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경탁 차장과 이진행 차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개장부터 1600원 선을 위협하며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이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흘 만에 하락하며 1550원대에 안착을 한 채 끝났습니다. 자, 오늘 17원 90전이 하락한 1552원 4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좀 더 안정세를 가졌으면 좋겠죠. 차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